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못했고 결과도 좋지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. 1세트부터 해서 왜뭐 1세트 둘다 원하는 그림대로 나온 경기 하나도 없어서 더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, 사실.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전혀 지키지 못했고. 뭐잘 못했었었죠. 정신 좀 차리고 잘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냥 매 순간순간이 기대값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. 1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두번 죽는 그림이 나오면 안 됐는데 제 오로라에 대한 뭔가 안전 거리라든지 이런 게좀 미숙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타 때도 좀 조합을 전혀 살리지 못했던 것 같고 2세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베부터 너무 허술하고 이제 인베 때 실수가 나왔더라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달리가 이득을 좀본 대신에 바텀 라인에서 저희가 살짝 이득을 봐서 그걸로 충분히 니달리의 턴을 흘려줄 수 있는 게임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득 본 바텀이 1렙부터 이제 풀이 빠지면서 이제 니달리를 흘릴 힘이 다 사라져서 좀 게임이 많이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.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로 와서 좀 경험이 많고 뭐 많은 대회를 치르고 뭐 좋은 성적을 거뒀고는 필요 없고요 사실 지금 당장이 중요하고 피드백을 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하던 감독이 피드백을 하던 지적을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고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경기부터는 철저하게 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. 그래서 좋은 경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. 어떻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고. 추스려서 어떻게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. 플레이오프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좀더 상위권 팀들도 많은데 저희가 이제 경쟁 팀들한테 계속 지면서 더잘 준비해서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